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알람 설정 안 누르신 분들 꼭꼭 눌러놓으시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색소폰을 이제 하다 보면 계속 빨리 자라려고 하는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이제 색소폰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운지도 배우고 이제 어느 정도 소리가 나면 우리가 이제 단계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단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단계가 없이 계속 껑충껑충 넘어가려고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나 또 다른 사람들 또 친구분들이나 같이 하시는 동료분들이 아 이거를 해야 돼 저거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내가 계속 이거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쭉쭉쭉 이제 단계별로 가야 하는데 너무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이게 빨리 가는 것도 사실 또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좀 내가 빨리 갈 수 있는 분들은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이냐는 겁니다. 내가 기본적인 소리를 내고 기본 제일 중요한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방향 그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색소폰을 배우면서 그 배움의 길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너무나 이것저것 다 이렇게 좋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게요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같이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범잡을 수 없게 멀리 가게 됩니다. 이 방향이 너무 중요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인생에서 느끼신 경험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빨리 가려고 하는 것보다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거야. 나는 조금 소리가 좋고 난 기본기가 튼튼한 그러한 방향으로 갈 거다. 내가 이게 기본적인 것들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끔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소리나 이런 것들보다는 또 테크닉적인 부분들을 더 내가 더 다듬어서 또 그런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방향을 갈 것이다. 이게 굉장히 다 좋은 방향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런 기본적인 거, 그 다음 테크닉적인 것도 해결이 되지 않고 그냥 껑충껑충 아 내가 이제 한 몇 달 했으니까 이제 계속 사람들 애드립 하니까 애드립 해야 되나? 밴딩 해야 되나? 스쿱 해야 되나? 칼톤 해야 되나? 비브라토 해야 되나? 오브리가토를 해야 되나? 이러한 그러면 이게 껑충껑충 돼버려요. 그거 계속 장비 탓하고 내가 문제인데 계속 장비 탓하고 이렇게 됐었을 때 굉장히 좋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가는 거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색소폰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음악은 어떤 방향으로 가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쌓이고 그것들에 대한 시간들이 필요로 하고 그러한 시간이 지나야 얻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러한 시간이 남들보다 조금 짧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데 굉장히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색소폰에서는 별로 이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가려고 내가 빨리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제대로 그 방향을 제대로 밟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좋은 방향을 선택해서 갈 수도 있고 또 좋은 동료들이 그런 좋은 방향을 인도해 줘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정말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가려고 속도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자.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지금보다 색소폰이 더 좋고 또 이 행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